이어서 물의 순환과 강우 특성. 물이 어떻게 순환이 되고 강우 특성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전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의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지 표면이나 대양으로부터 증발된 수증기가, 그죠? 근데 대기 중으로 상승돼서 운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구름이 돼가지고 얼음이 되든가 우박이 되든가 눈이 되든가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지하로 내려가고 계속 도는 거죠. 높은 산에 떨어지면 빙하가 될 것이고 극지방으로 가면은 만년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안 녹으니까요. 그리고 이 열대 지역에 오면은 바로 올라갔다 바로 쏟아지고 워낙에 비가 많이 오니까 땅속에 스며들 시간도 없죠. 그냥 바로 흘러내려가고요. 그래서 그런데 식생이 어때요? 키만 커요. 땅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은 유기물이 떨어져서 이파리가 썩고 뭐 거름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영양분 성분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든 원동력은 태양 에너지예요. 빛이 없으면은 당연하죠, 그죠? 인간도 못 살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물도 온도에 의하여 그리고 식물도 탄소 등화 작용을 하면서 뿌리에서 수간을 거쳐서 잎을 거쳐 가지고 증산 작용해서 물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작용이에요? 물을 식물이 먹는 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요. 얘는 펌프가 없어요, 그죠? 펌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물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요. 그럼 일기압에서 물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10m까지 봐요. 일기압을 1kg으로 봤을 때요. 그럼 10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10m까지 간다고 치고 그 이상은 못 밀어 올려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토리첼리 실험 해가지고 옛날에 수은에다가 그 중학교 때 하나요? 수은에다가 지금은 수은 안 써요. 이건 수은은 위험해서. 그러면 얘가 760mm 에치지까지 수은이 진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게 일기압이었잖아요. 물을 못한 이유는 물은 10m짜리 진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하고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760mm 에치지 했는데 그래서 10m까지밖에 일기압에서 물은 못 올라간다. 나머지 나무는요. 큰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115m인가요? 제일 큰 나무가? 이론적으로 130m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무는 130m 이상을 못 큰다는 얘기예요. 자, 뿌리에서는 뿌리 골무가 있고 뿌리에서는 뭐예요? 삼투압. 삼투 현상이라고 그러죠? 삼투압 아시죠? 물이 투과할 수 있는 막을 통해서 가는데 농도가 진한 데에서 농도가 약한 물을 빼내가죠. 그래서 뿌리가 삼투 현상에서 물을 밀어 올려요. 그리고 나면 수간에 가서는 도관과 물관이요. 물관 아시죠? 물관과 헛물관, 가도관 있잖아요. 그죠? 가도관. 이걸 통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힘은 뭐예요? 이거는 모세관수. 모세관이요. 모세관 현상. 아주 가늘은 모세관을 타고 물이 쭉 올라가죠. 휴지를 물에 붙이면 물이 쫙 올라가잖아요. 빨대도 마찬가지. 물에 꽂았을 때 가늘은, 아주 가늘은 빨대는 물이 쭉 올라가는데 굵은 빨대는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표면장력이랑 얘들이 작용하면서 달라붙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잎에서는 뭐예요? 잎 뒤에 기공이 열리죠. 공변세포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물을 먹고서 벌려지면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을 하면서 여기는 물을 압력차로 또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그죠? 모든 에너지는 그리고 내려오는 건 중력 이런 건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증발 이거 모르려고 해요. 그죠? 은결 그죠? 강수 눈이 오든 뭐가 오든요. 기본적인 거예요. 읽으면 아는 거. 수류. 수면에 경사가 있을 때 중력에서 물의 입자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중력수라고 보면 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죠? 중력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요. 중력수요.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물은 식물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거는 모관수, 모세관수에 있는 물이 가장 적합해요. 장수 기준, 그죠? 부정류,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정해지고 부정류. 근데 등습, 부등, 경사, 등경사, 뭐 이런 급경사, 그죠? 측류, 근데 난류, 근데 정류, 유적, 유수, 흐리, 방향, 시간에 따라 변화 잡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등류, 어느 단면요, 유적, 단면적 면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같은, 그죠? 등속으로 계속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은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보려면 계산해야 돼요. 물량 계산했을 때. 그럼 이 단면적에 물이 얼만큼 흐르냐, 그죠?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 AV,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단면적이랑 유속만 재면 되잖아요, 그죠? 유속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에서 흐름을 잴수 있고, 겉과 중간과 바닥 부분 유속이 다르죠. 근데 부표를 띄워서 흘러가는 시간을 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등류. 방향이 변화가 생기는, 그죠? 부정류. 변화, 홍수 하천일 경우야. 홍수 하천이면 순간적이잖아요. 물이 그냥 확 내렸다 줄었다 들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급경사지라. 땅 넓은 데는 비 오면 그냥 온 동네가 물난리가 났는데 보면 전체가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빠져나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비가 와서 급격히 불어났다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어제까지 물난리 났다고 한강에 들어가지 말라고 뭐 양재천, 뭐 탄천, 뭐 안양천 들어가지 말라고 난리 쳤는데 그 다음날 보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많지 보죠. 침투와 투수,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침투, 땅속에서의 물이 이동이요. 투수. 그러니까 침투와 투수 구분이요. 침윤. 투수된 물, 땅속에서 움직이는 물이 중력으로 지하 수면에 도달. 보통 30m까지요. 얘를 건수라고 그래요, 건수. 이 물은 식용으로 안 써요. 그냥 농업용으로 쓰고 오염이 빨라요. 그래서 관정을 뚫었다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바로 후에는 오염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0m 이상이죠. 150m 정도 뚫는 게 심정이라고 그래요. 심정이라고요. 깊이. 얘는 보링 그라우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뚫거든요. 이거는 그냥 경운기 엔진 달아서 땅땅땅 뚫어도 돼요. 아니면 파이프 두드려 박아도 돼요. 쿵쿵 쳐가지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반지대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30m 이하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 안반이 있다고 봐요. 산에 가면 바로 안반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평야지대로 왔을 때 아무리 흙이 좋아도 30m 이상 들어가면 안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안반층을 몇개 뚫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물이 만나요. 얘도 지하수 폐공할 때 잘해야 돼요. 여기 오염물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자, 침투, 투수, 침윤. 아셨죠? 그림 보시고. 토양의 침투 능력은 침투계로 측정하며 종류에 따라 관수형, 뭐 살수형, 뭐 유수형. 물을 뿌렸을 때 들어가고요. 산림지역 지하수 침투능은 52%. 초지는 75%. 산사태 지역은 50%, 더안 들어가요. 보도나 산림은 5% 정도. 강우시의 침투 능력. 강우 시간이 지속되면 점점 작아지다가 일정한 값이 돼서 멈춰요. 더 이상은 포화 상태가 되니까요. 물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투는 지상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토양층으로 스며드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 대로 계속 스며들죠. 그런데 스며들면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물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는가 싶었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로 생각하시면 산사태 금방 할수 있어요. 물이 계속 들어갔는데 여기는 고상, 액상, 기상이 있었는데 이 기상이 없어지고 고상이랑 액상만 됐어요. 그럼 고체는 액상에서 이제 부력을 봐요. 이 고체 덩어리가 부력을 받아서 이제 유동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포화가 된 거예요. 비는 계속 와요. 그러면 이 물무게, 기상에 있던 부분이 액상으로 다 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물 덩어리가 굉장히 자랐던 거잖아요. 모관수로 움직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중력수로 바뀌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냥 물 덩어리에 흙이 섞여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경사면에 부력을 받고 유동성이 생겼는데 비는 계속 와요. 게다가 위에 나뭇가지 있어요.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산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초지보다 산림지 침투능이 더 크다. 초지 같은 경우에는요, 풀이랑 이 근개발달이 엄청나요. 잔디밭이랑 산이랑 다르죠. 산에는 뭐가 있어요? 낙엽 위주죠. 그리고 낙엽이 썩고 하면 잘 스며들죠, 물이요. 얘는 뿌리가 발달돼서 잔디밭에는 물이 흐르죠, 비가 와도요. 잘안 스며들고. 화렵수림이 침엽수보다 5% 정도 크다. 화렵수가 크다. 화렵수가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잎이, 화렵수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었을 때랑 침엽수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었을 때랑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비교를. 잔디를 예초 작업하고 나서 분명히 다 청소했는데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 하나하나 떨어져서 하수구 바로 막아요. 그럼 물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해서 헷갈리니까요. 뭐 뿌리의 천근성, 뭐 그다음에 심근성에 따라서도 토양의 밀도에 따라서 뿌리의 밀도라든가 토양의 밀도에 따라서 이건 작용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나지, 아무것도 안 심어진 것보다 경작지, 벌채적지의 침투능이 더 크다. 건조했을 때 아주 건조했어요. 아무것도 흙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흙이 있는데 건조했어요, 건조. 너무 건조해서 흙이 바짝 마른 거예요. 그때 비가 와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건조하니까 물이 잘 스며들어야죠. 물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이게 흙이 튀어요, 튀어. 바로 물이 흘러요. 바로요. 그래서 표면 유실이 이때가 가장 빨라요. 많고. 그냥 처음에 온 비가 전부 그냥 표면 유실을 일으키니까요. 예. 그렇게 돼요. 나지. 토양이 건조해는 강우 초기에 침투능이 더 크다. 건조했을 때 강우 초기에 침투능이 더 크다고 했는데요. 이 건조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완전히 흙이 말라서 물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흙이 건조했을 때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물은 스며들겠죠. 이 건조가 심한 건조가 되면 물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물, 저기 토양에 물 스며드는 것도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저류, 물이 어딘가에 모여 있죠? 그 물의 양을 저류소, 저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강가에 보면은 이만큼 땅을 파놓고 축구장 만들고 뭐 운동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우면 갖다 물을 가두는 거, 그죠? 저류는 장소에 따라 지표와 지하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모관 저류와 중력 저류 하는데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어딘가에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 종류가 예? 지표하, 그다음에 모관, 중력. 우리가 모관으로 쓸수 있는 거는 흙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물이 흡착돼서 고체 덩어리에 흡착됐으면 나무가 식물이 그 물을 못 빨아당겨요. 그런데 모관에 고여 있는 물은 습기로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모관수를 타고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공급시키는 게 모관수예요. 대강우 지형성이냐, 뭐 전선성이냐, 뭐 저기압성, 뭐 수렴성, 불안정성, 뭐 소나기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국지성으로 뭐 그래서 시골에 벌판에 소를 매놓으면은
소나기가 오면은 소 반만 비에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국지성으로 많이 내려요. 그리고 구름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형에 따라서 산이 있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고온 건조한데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그쪽엔 비가 안 오고 또 뭐 높새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거기는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데 기온은 또 무지하게 높아요. 강원도가 바닷가인데도.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걸립니다. 이런 거 같이 보시고 홍수 발생 우려는 건 1일가량 80, 시간당 30mm인데 지금 시간당 한 50mm, 60mm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 호우락에서 왜냐하면 국지적으로 너무 쏟아지니까 이제 이게 이런 용어는 자꾸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장마철이라는 개념 지금 없어지잖아요. 우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거는 단 읽어보시고요. 수관 통과 우량, 그 다음에 수관 적하, 수관 유하 흐르는 거. 여러분이 큰 나무 밑에 가 있으면은 화려수 밑에 가 있으면 비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방울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서 다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가면 비를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화려수일 경우 특히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강우 강도는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강우 강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그죠? 지역별로. 특히 요새처럼 막 그냥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까 엘니뇨, 나니뇨 때문에 엄청난 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한다. 그럼 이 공식 같은 경우로 강우 강도를 계산하시오 하는 경우가 1차 필기시험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공식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공식은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 공식의 특징만 찾으면 돼요. 그죠? 특징만요. 지역에 따라서 값은 상수를 줄 거라는 거죠. 그죠? 문제에 나온 숫자는 다 쓰게 돼 있어요. 허수는 주질 않아요. 허수는요. 그럼 거기서 자 이를 그날 비 오는 양 줄 거고, 그죠? 예. 비 얼마 왔다는 거 줄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속 시간 몇 분이다. 30분이 쏟아졌다. 강우 강도를 구해라. 시간당 몇 미리가 왔느냐. 그죠? 이게 분이잖아요. 그죠? 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날 하루 24시간 동안 내는 일우량이고요. 얘는 지속시간. 그럼 지역별로 다른 값을 줄 거라는 거죠. K값 상수를 주니까요. 상수를 주고 나면 거기에 대입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가지고, 그죠? 뭐 상수를 준다든가. 그래서 요것만 잘 봐놓고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건 쉬워요. 다 주니까요.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갈 개수를 찾아내시오.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공식만 잘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 수지 계산, 강 수량.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유역에 공급되는 물의 전체 양을 말해요. 그 유역으로부터 나가는 증발량과 증산량, 유출량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발이 얼만큼 되고, 그죠? 증산작용에서 나가는 거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유출, 흘러나가는 게 생길 것이고, 비가 오자마자 바로 증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습도가 100%가, 무조건 100%가 안 되면은 비가 왔는데 어떻게 돼요? 바람 한번 휙 불면 이미 지피면 마르기 시작하잖아.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가 금방 왔는데 바람 휙 부르니까 지피면은 벌써 말라요. 그죠? 증발되고. 증산. 식물들은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참나무 같은 경우 한 시간에 30m씩 물을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나무가 그 예? 도관을 이용해서 그 정도까지 옮긴다는 게. 이렇게 해서 잎에서 증산되는 양이 또 엄청나죠. 그죠?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아침이슬, 그죠? 아침이슬 노래 알죠? 그죠? 뭐, 긴밤지새우고 뭐, 그건 풀잎마다 맺힌, 풀잎마다, 그죠? 만약에 잎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잎에 보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있죠? 이게 이제 이걸 이슬이라고 하느냐. 이슬이 아니에요. 이건 일액현상이라고 해요. 일액이요. 일액. 일액현상이라고. 이건 뭐냐면요. 뿌리 부분에 습도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물을 밀어 올려요. 그죠? 삼투현상에서 물을 밀어 올려서 수관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얘들은 대부분 관따발 식물.
개들이 많이 생겨요. 흔한 게 새뜨기. 새뜨기 아시죠? 새뜨기. 새뜨기 보면 속에 비어 있고요. 속새처럼 비어 있잖아요. 그죠? 새뜨기. 에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새뜨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관이죠. 뭐, 그죠? 똑똑 부러지잖아요. 여기에 물방울이 싹 맞췄어요. 여기 물이 밀고 올라와서 여기 맺히는데 밤에 낮에는 안 맞춰요. 밤에 상대 습도가 높을 때요. 물이 증발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일핵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슬은 공기 중에는 습기가 잎의 표면이라든가 이런 데 매달려서 동글동글 물기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가장자리랑 끝 부분을 이렇게 매달리는 건 일핵 현상이에요. 그것도 구분할 줄 아시면은 좋고요. 평균 강수량, 산술 평균법, 뭐 테니슨법, 뭐 등우선법 다양한 걸 하는데 이게 계산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값이 쭉쭉쭉쭉쭉쭉쭉 하세요. 그죠? 관측 지점을 몇 개 주느냐? 토량 계산하듯이 각 지점 높이 계산하듯이 이걸 전부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산술 평균법 계산 한 번씩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계산은 싫다. 너무 여기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너무요. 이거 계산하는 거 2차 시험에서는 이건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요즘에는 지금 15문제가 나오니까요. 15문제 나는데 여기서 사방 쪽에서 이거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는 해서 하는데 100% 뭐 100점 맞는다 이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아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대강 보시고 그 다음에 계산식은 얘도 그냥 1, 2, 3, 4잖아요. 그죠? 제가 매번 하잖아요. 모든 계산할 때 1, 2, 3, 4 그거 찾아넣기거든요. 찾아넣기요. 이거를 그냥 예 올라가면 PM은 뭐 N분의 P1 플러스 P2, P3, PN 아니 그냥 1, 2, 3, 4 있는 거 순서대로 준값 전부 합쳐가지고 그죠? 나누면 평균 나올 거잖아요. 계산 문제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거죠? 전체 합쳐가지고 그냥 나누더니 평균지 양단면 평균법이나 단면적 예? 갑주공식 뭐 단면계 6개니까 6으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죠. 관측 지점 면적이 들어갔어요. 그죠? 불규칙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면 저쪽 지역은 더 왔으니까 뭔가 값을 더 줘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량이 바뀌었으니까 유량계에서 재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쟀더니 여기는 그쪽이랑 달라. 여기는 20mm 더 왔는데 면적은 똑같이 나눴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점별로 해서 면적 합계해서 이거 하는 거 1, 2, 3, 4 놓고 찾아놓고 하는 거 요런 걸 먼저 본인이 다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계산 문제는 풀기가 쉬워요. 아셨죠? 계산 문제 그냥 막 보면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1, 2, 3, 4 놓고 잘 찾아보면 복잡한 게 아니죠. 다음에 유속과 유량. 유속은 물의 흐름이죠. 그죠? 유적은 면적, 그죠? 횡단면. 속도는 V, 단면적 A에, 그죠? 유량은 Q. 윤변은 배수로 횡단면에서 물과 접촉하는 배수의 주변의 길이에요. 요건요. 모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죠? 모양이 뭐 찌그러진 모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물이 흐르는데, 예? 배수로의 모양에 상관없이 물이 접촉하는 배수로의 주변 길이. 요거요. 요게 윤변이에요. 요거요. 물이 얼만큼 차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R 값이 나온다든가 뭐가 나오고 하면 원주 계산하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뭔가 산출해내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윤변이에요. 속도, 뭐 이런 거 다 알고. 경심. 유적을. 단면적, 그죠? 단면적을 잰 거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뭐예요? 이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단면적 A를 윤변으로 나눈 것. 예. 얘는 R이라고 하는데, 단면적 A를 P로 나눈 것. 윤변으로, 그죠?
그런 건 이제 계산해 내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만 먼저 알고 계세요. 자, 나머지는 쉬운데 윤변과 경심이 이제 헷갈려요. 살림 쪽 이거 들으신 분은 다 아는 건데 유량 알잖아요, 그죠? 단면적 알고 유속 알고. 근데 윤변과 경심은 유적 단면적을 이제 단면적을 윤변으로 하는 거. 윤변은 단면적에서 물이 흐르는 옆에 길이, 그죠? 예, 그거요. Q는 제가 AV 얘기했었죠, 그죠? 난 먼저 구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그냥 다 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유량. 이런 건다 줘요. 다 주고요. 만약에 안 주면은 이제 단면적. 단면적 같은 경우는 뭐를 구해요? 대부분 원형에서 물이 흘러나가면 4분의 파이 d.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했던, 그죠? 원주는 파이 d. 원주요, 그죠? 얘는 단면적, 이건 a고요. 근데 원주 길이 l은 파이 d. 그런 거 옛날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슬쩍 풀어보시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뭐, 부담 없이 풀어하고 쉽게 접근하시라고요. 계산 문제고, 막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중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쉽게 접근. 아니, 그게 틀린 문제지, 뭐. 어, 이거 답이 있는데, 뭐. 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해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속. 이게 이제 공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에서 했을 때요. 맨인의 공식만을 해서 만약에 풀으시오 하면 그 푸는 건데, 여기도 값은 다 줘요. 평균 유속은 주고, 뭐, 유속 개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길길 얼마일 때뭐 준다, 그죠? 황폐개천일 때는 이게 개수를 줘가지고 구하라고 하면요. 그러면 속도는 하고서 푸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모든, 여기요. 이거 얘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얘네 속도는 빼고, 나머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예? RI,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조두계수를 줬을 경우, 조두계수를 활용하고, 그죠? 그래서 조두계수를 전부 다 얼마라고 알려줘요. 여기 이때 조두 하면서, 이때 조두계수는 0.08이다. 그럼 그거 들어갈 자리만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루트 씌웠을 때, 계산기에서요. 루트 씌웠을 때, 이거 다줄 거라고, 여기요. 만약에, 여기, 알파, 베타, 주면은 더하고, R로 나눠주고, 경심으로 나눠주고, 그죠? 그러면 경심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 경심 구하는 거. 경심은 안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주는 거죠, 그죠? 윤적 주고, 단면적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런 걸잘 활용해서 풀어내는 연습. 요거는 조금 한번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임계속도. 측류에서 난류로 변화할 때, 물이, 그죠? 측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 유속. 계상에서 침식이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최대 유속도는 정지한 사력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유속. 모래라든가 얘가 있는데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죠? 정지해 있는데 얘가 활동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는 게 누구예요? 물이잖아요.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평균 유속과 임계속 같은 경우는 유수가 사력으로 포함된 상태이다. 그죠? 임계 유속이라는 거, 저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느 지점에 어떻게 힘이 작용했냐? 휴량. 최고 수위대 최대 홍수량을 말한다. 휴량법. 유역 면적에 대한 최대 휴량. 그죠? 1초 동안의 유량. 유역 면적, 그다음에 최대 휴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유출 개수 K. 유출 개수, 유거 개수, 그죠? 어느 지역 유출량을 내린 강수량을 나눌까? 어느 지역에 유출량을 내린 강수량으로 나눌까? 유출 개수가 높을수록 홍수의 위험성도 높다. 임상이 좋은 지역은 0.35, 좋지 않은 데는 0.45 정도 유거 치료요. 황폐지 민농사는 1이다.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출량이 내려간 거랑 같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쓸고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면 헷갈리잖아요. 비가 왔는데,
비가 100이 왔어요. 나가는 게 100이에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그죠? 오자마자 그냥 확. 그런데 0.35예요, 그죠? 아니, 왔는데, 스며드는 거 빼고, 못 빼고, 증산되는 거 빼고, 증발되는 거 빼고, 하니까 큰 무리 없이 되더라. 그래서 임상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보시고요. 만 평방미터면 1헥타르에, 그죠? 헥타르에. 최대 수량일 때, 그죠? 시간당 150ml. 좋은 삶 중에서 유량은 약 얼마인가? 0.3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준다고요. 150에 0.3을 줬어요. 면적 주고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공식에도 마찬가지고 60 Q, F, E. 시간당으로 계산했대요. 3600, Q, F, E. 똑같아요. 얘는 초당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나누기 CM 하면은 기계의 시간당 작업 능력, 작업량을 구할 때 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수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초닝까요. 그래서 이거를 60 곱하기 60 이거 이렇게 해오려면 힘들어지잖아요. 요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런 거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식을, 60, 60뭐할거 있어요. 그죠? 3600 넣고 해도 그냥 바로 3600 넣고 풀어도 되는 거고. 요런 거를 본인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계도 마찬가지, 장비에서도.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풀면 나중에 얘가 다 초로 바뀌니까. 그죠? 그리고 양은 루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바뀔 거잖아요. 면적은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번엔 저 합리식이요. 합리식으로 풀었을 때 강우 강도의 유형 면적을 곱하여 산정. 그럼 여기서 유형 면적이 헥타라일 경우, 그다음에 평방 킬로미터일 경우, 그죠? 평방 킬로미터일 때나 헥타르나, 왜냐면은 얘는 만 평방미터, 이게 1 헥타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요거를 문제에서 주어준 것 갖고 하면 돼요. 그거 풀어두면 돼요. 그 헥타르 줬을 때는 360 CIA. 미국 가면은 FBI랑 뭐가 있어요? CIA겠어요. 얘는 쓰지 말고 CIA다. 360분의 CIA다. 1년은 365일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초당 계산할 때3600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60 CIA. 그걸 하면, 계산하면 360분의 1이 0.002778에요. 계산기.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요. 그리고 나면 여기 뭐가 돼요? 0.2778. 그죠?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걸 두 개를 따로 떼서 생각하려면 두 개를 다 외우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60분의 CIA인데, 그죠? 여기서 뭐가 돼요? 100만? 내가 움직인다, 나눠준다. 이 생각을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그냥 같잖아요. 소수점만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킬로미터일 경우는, 왜 그래요? 만 평방미터가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 그게 1이잖아요. 여기서는 1헥타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적어준 게 그거예요. 1헥타르고 얘는 만 평방미터고, 만 평방미터는 100 곱하기 100이고, 그리고 얘는 1헥타르니까 그냥 1이었던 거고, 얘는 100 곱하기 100이었던 거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대 홍수량 산정제 합리식 이용 어쩌고저쩌고 주면은 면적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외운 대로 0.003개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헥타르니까 360분의 1 CIA를 할 것인가, 본인이 편한 대로 외우기 쉬운 대로 해서 풀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해야 돼요. 불편하게 안 외워지는 방식은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